Times.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멋진 색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크레스트우드 커스텀이고요.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150주년 기념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색상이 윌셔 색상이 퍼시픽 블루였고요. 부르딩딩이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캘리포니아 코랄입니다. 산호색이죠. 캘리포니아에는 산호도 되게 예쁜가 봐요. 네덜란드 치즈 아니에요? 근데 진짜 체다 치즈 진짜 진한 거 있잖아요. 맛있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간 퍼시픽 블루, 바다에다가 또 코랄에다가 약간 이런 색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바다에 치즈가 나나 봐요. 캘리포니아가 성게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성게 유명해.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 성게 유명하죠. 성게 색깔 잘 익은 성게 색깔. 성게 속살이.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크레스트우드 커스텀이고요. 아무래도 기념 모델이다 보니까 또 디자인도 색상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거 먹나 성게? 그럼요. 아 그래요? 먹죠 먹죠. 요새 뭐 귀한 건 알아갖고 다 먹구나. 그렇죠. 스시 그런 전문점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다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들어오는 그 성게 중에 여름철 국내 운이가 국내산 성게소가 굉장히 좋고 한여름에 그 시기가 지나면 전부 다 이제 제일 최상급은 뭐 북해도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산 뭐 산타바바라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칠레 막 이렇게 이제 그 하여튼 그쪽 미주 쪽에 아주 좋은 운이가 많이 있죠. 이름 짓는 사람이 산호랑 그거랑 헷갈렸나 봐요. 아 이거 캘리포니아 운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운이에요. 캘리포니아. 네. 알겠습니다. 코랄 색상입니다. 네. 오늘 139만원이고요 이 크레스트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크레스트우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상위 모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윌셔에 이 크레스트우드 58년도에 처음 등장했고 59년도에 크레스트우드 커스텀으로 이름이 이제 변경된 모델이고요. 에피폰 최초의 투 픽업 솔리드 바디 일렉 기타입니다. 픽업이 두 개가 달렸다. 네. 지금 이제 150주년 기념 모델로 이제 세 번째 모델이고요. 하나 안 한 게 제퍼. 네, 제퍼 모델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 150주년 기념 모델 4대 다 하는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윌션은 76점 받았고요. 기타계의 판다. 네. 일갑자가 넘을 만하다 했는데 네. 크레스트우드도 마찬가지로 일갑자가 넘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1,359,000원 조금 한 10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한 13만원 정도.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0.5cm, 무게 2.98kg로 키와 무게가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윌셔와 두께 34 플러스 2mm도 똑같고요. 네. 12프렛 뒷둘레만 78mm로 아주 약간 정도? 1mm 정도 더 나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 넥은 마호가니의 치즈 피니쉬. 1960 슬림 테이퍼, 60년대 슬림 테이퍼 D쉐입 넥이고요. 헤드 머신은 윌킨슨 6 on a plate 메탈 버튼의 이 배트윙, 배트윙 헤드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러게요. 컨투어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만 봐도 딱 배트맨 같네요. 이렇게. 네, 너트는 그라프텍, 스트링은 010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더비 43mm, 인디언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깁슨 미니 험버커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과 사운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투 볼륨 투 톤인데 좀 특이하게 달려 있죠. 볼륨 톤. 네, CTS 포텐셜 미터의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그리고 이 트레모톤 비브라토가 들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스탑바트 LPC였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감성과 스펙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거 그거잖아요. 인디언 로렐 꽂혀 있는 이 플레이트 그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저거 할 때 미리 설명을 드렸, 쉐라톤 때 설명을 드렸었던 쉐라톤 때 이게 인디언 로렐 인서트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 트레몰로 포일 로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포일 로고. 정확하게 이름이 트레모톤 위드 인디언 로럴 인서트 앤 포일 이 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크레스트우드를 찾아보면은 네 2021년 6월 24일날 했었던 크레스트우드 커스텀 이때는 이제 그 커스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 모델이 아니라서 가격은 저렴하고요. 픽업도 이제 프로 미니 험버커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피폰의 낮은 등급의 픽업이 사용됐는데. 가성비가 뭐 18, 18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디자인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스쿼드가 76.5로 상당히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요. 선생님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 저는 잘생겨서 연기력 저평가된 배우. 그때도 저희가 디자인에 좀 꽂혔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아요 이거 진짜. 볼륨 배열도 마음에 들고요. 굿.
있습니다. 하이플랫을 연주하기가 너무 편해갖고 실수를 하네요. 아 그렇군요. 끝까지 칠 수 있습니다. 네. 와. 마샬하고 찰떡이었죠. 이게 사운드 지난 시간에 윌시하고 거의 동일하기는 한데 비브라토 유닛으로 연결되는 그 피지컬이 거기서 공명이 좀 더 생기는 건지 약간의 그 레조넌스가 조금 더 느껴져요. 클린턴에서. 물론 개인톤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날 건데 클린턴의 약간 느낌이 감성의 차이가 있어요. 전부터 느꼈는데 그 미니엄 버커랑 오버드라이브가 진짜 좋아요. 네, 잘 묻습니다. 짱짱한데? 어우 짱짱한데. 아 좋은데요? 그, 사운드 약간 윌셔보다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트레몰로한 그, 그 레조넌스 때문에 더 상쾌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그 플레이트 리버브 떨리는 것 같은 소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좋다. 리볼브만 살짝 넣고 클린톤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리볼브하고.
옛날 앰프랑도 찰떡이겠고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마샬게인. 마샬게인이 조금 부족하면 제가 듀얼리스트 하나만 밝겠습니다. 아 이게 조금 더 지랄 맞네요 기타가. 네. 신난다. 네, 확실히 윌처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감성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반주 묻혀서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셔플 나오러 가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있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 암 달린 치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 암 달린 치즈. 예, 맛있고 신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암 성능도 괜찮아요. 줄도 안 틀리고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크리스우드 잘생겨서 연기력이 저평가된 배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기력까지 인정을 받은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는 배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요. 네. 자, 스쿼드를 돌려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점, 평균은 77.5점입니다. 오. 상당히 높아요. 지난 시간에 76보다 1.5가 올라갔습니다. 크리스토도 확실히 좀 더 윌셔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50주년 첫 시간에 했었던 쉐라톤이 점수가 77이었으니까 오, 다... 76, 77, 77.5 상당히 높은 어...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남은 제퍼까지 네. 선전하길 나오면... 네, 기원을 하면서 네, 오늘 일단 150주년 기념 모델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스콰의 소닉을 해볼 건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라인이고 사실 어피니티가 옛날에 막 20만 원대였던 예. 이런 시절이 있지만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점수가 저기 가격이 꽤 많이 올랐는데 예. 어피니티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오. 다시 한번 초심자 타겟으로 해서 소닉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30만 원대의 기타들이 초심자들 아주 좋겠네요. 아주. 그렇죠. 초심자들 논았죠. 예. 네. 아주 예쁜 색상으로 쫘라락 대기 중이니까 다음 색깔은 시간부터 뭐, 색깔은 일품이네. 색깔은 진짜 예뻐요. 네. 소닉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스콰이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